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 이틀째인 오늘 해운대 영화의 전당과 남포동 비프광장에서는 1년 동안 이 축제를 기다려온 영화 팬들로 다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공식 일정에 돌입한 영화제 표정을 정세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젯밤 레드카펫 위에서 현란한 조명 속에 화려한 옷차림으로 팬들의 눈을 즐겁게 했던 스크린의 스타들. 이틀째인 오늘부터 배우들은 팬심을 찾아 도심 곳곳을 누볐습니다. 영화의 전당 야외 무대에 마련된 오픈 토크 무대. 관객 동원 1,600만 명. 한국 영화 역대 흥행 성적 2위. 영화 극한 직업의 주인공들이 관객들과 만나 진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화가 나오고 나서도 굉장히 이게 뭔가 너무 행복하게 만들었지만 이게 다 관객을 만났을 때 정말 어떤 반응일지 저는 너무 궁금했었어요. 실제로 굉장히 즐거웠던 것들이 고스란히 또 전달이 돼서 많은 분들이 웃을 수 있고 또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이 들었습니다. 그게 아마 가장 큰 요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 영화 10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커뮤니티 비프 토크쇼에서는 팬들의 환호 속에 7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한 한국 영화의 산증인 원로 배우 김지미 씨가 국민 배우 안성기 씨와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80평생을 영화와 함께 살아온 은발의 노배우는 영화인으로서의 삶을 반추하며 추억을 회고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앞으로도 우리 많은 영화계 우리 후배들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한국 영화 많이 봐주세요. 그래야 발전합니다. 50년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열심히 영화를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진짜 한국 영화 그 중심을 그냥 관통하면서 우리 영화의 부흥을 이렇게 이끄셨고 지난 1년간 개봉한 한국 영화 가운데 최고의 주인공을 가리는 2019 부일 영화상 시상식에서는 영화 기생충이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남우주연상은 영화 강변호텔의 기주봉이, 여우주연상은 영화 생일의 전도연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나눴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